우리나라 삼국지. 제16부 을파소의 출사. 영원할 것 같았던 신라와 백제의 결속도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서력 128년에 백제에서는 기르왕의 치세가 끝나고 아들인 게루가 뒤를 이어 왕위에 등극하니 이가 바로 백제 제4대 왕인 게루왕이다. 그리고 그 얼마 후인 134년에 신라의 지마왕도 세상을 하직했다. 지마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나자 유리왕의 장자인 일성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가 바로 신라 제7대 왕인 일성왕이다. 일성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지 못한 까닭은 그의 동생인 파사보다 자질이 부족하다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일성은 항상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을 갈고 닦았다. 만일 자신이 왕위에 오른다면 동생보다 더 훌륭히 나라를 다스려 탈레왕의 판단이 잘못이었음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바라던 대로 왕위에 오른 일성왕은 아버지인 유리왕의 선정을 계승해서 쇠약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일성왕은 먼저 북변을 순회하며 요충지에 목책을 세워 말갈에 대응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성으로 돌아와 궁성을 새롭게 보수하는 한편 관리들에게 영을 내렸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먹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이니 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고을마다 제방을 쌓고 들판을 농토로 개간하라. 백성들이 금은과 주옥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니 이는 사치를 막기 위한 방편이니라. 일성왕은 백성들의 농업을 장려하는 한편 나라의 창고를 열어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했다. 그리고 널리 지용을 겸비한 장수를 구하니 대선, 특훈, 선충 등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왕은 대선을 알찬으로 임명해서 군사의 모든 일을 맡기고 특훈, 선충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조련토록 했다. 일성왕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백성들이 차츰 안정을 되찾고 군사들도 충실히 양성되자 신라는 다시 부강해지기 시작했다. 일성왕은 백제의 그늘에서 벗어난 진정한 강국으로서의 신라를 원했다. 그래서 매년 백제에 사은의 의미로 보냈던 공물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 이에 백제의 게루왕은 사신을 보내 재촉했지만 일성은 국내의 사정이 안 좋다는 핑계로 공물을 미뤄왔다. 게루왕은 신라가 딴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신라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성왕의 원대한 포부도 죽음 앞에서는 한갓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다. 왕위에 오를 때 이미 고령이었던 일성왕은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서력 154년에 일성왕의 뒤를 이어 장자인 아달라가 제8대 임금으로 등극하니 바로 아달라 왕이다. 아달라가 왕위에 오르자 탈의 증손자인 아찬 길선은 불만이 매우 컸다.
남의 왕의 유훈대로라면 탈의와 유리의 자손들 중 연치가 높은 자를 정해 왕위를 물려주어야 했다. 그런데 유리의 자손들이 왕위를 독점하고 세습했으니 길선으로서는 못마땅한 것이 당연했다. 일성왕까지는 연치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인정했지만 아달라까지 왕위에 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길선은 당연히 자신이 왕위를 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길선은 아달라 왕을 몰아낼 마음을 품고 주위에 세력을 모았다. 이때 길선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은 김알지의 후손인 아찬 구도와 급벌찬 구수회를 비롯해서 길선을 따른 육부의 공자들이었다. 이들 공자들은 집안의 권세만 믿고 금성 안에서 몰려다니며 술이나 마시고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 건달들이었다. 저자의 사람들은 이들을 일러 육공자라고 불렀다. 육부의 가주들은 이들 공자들을 혼내기도 하고 타일로 보기도 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아 내놓은 상태였다. 길선은 예전부터 조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육공자를 꼬드겨서 아달라 왕에게 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구축해 나갔다. 길선은 은밀하게 준비를 했다. 부도와 구소에는 겉으로는 아달라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철저히 자신들의 의중을 숨겼다. 아달라 왕은 이들을 매우 신임해서 항상 옆에 두었다. 길선은 거사일까지 이들과의 접촉을 되도록 피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주의했다. 그래서 육부의 공자들조차 구도와 구소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길선은 일성왕의 선견지명을 간과하고 있었다. 일성왕이 죽으면서 계원을 이찬으로 삼아 군무와 정사 일을 맡기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었다. 계원은 남달리 의협심이 강했고 모든 일에 공과 사의 구별이 확실했다. 전형적인 출장 입상의 인재로 지략에 뛰어난 무장이면서도 정사 처리에도 매우 능해서 일성왕이 평소에 늘 옆에 두고 조언을 구했던 현신이었다. 자신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생전에 일성왕은 은밀히 계원을 불러 당부한 적이 있었다. 내 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앞으로 태자 아달라가 왕위에 오르면 주위에서 반역의 무리들이 고개를 들 것이다. 특히 육부의 세력들은 우리 박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 경이 이찬의 자리에 올라 아달라를 보조하고 모반의 무리를 막아내도록 하라. 이제부터 석씨와 육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말고 감시해야 할 것이야. 계원은 목숨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계원은 아찬의 자리에 오른 후 줄곧 석씨 집안과 육부 내부의 간자를 투입해서 감시하고 있었다. 길선의 시녀 여월도 계원이 보낸 간자 중에 하나였다. 여월은 부쩍 길선과 육부의 공자들이 어울리는 일이 잦아지자 의심을 품고 이들의 회합을 조용히 엿들었다. 길선과 공자들은 처음에는 농담을 주고받는 듯 하더니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금세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다. 사량부의 기현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일이 내일 모레인 것은 확실합니까? 긴장을 한 듯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에 길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확실히 모레 달기 울 때를 기해 궁궐을 내습할 걸세. 양부의 한숙이 길선에게 물었다. 준비는 확실하게 된 것입니까? 이번 일은 우리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닙니까? 다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자 섭비부의 명륜이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큰 소리를 쳤다. 다들 너무 겁먹지 말게라. 내가 앞장설 터리 나만 따라오게. 그러자 점령부의 양북이 커다란 주먹을 휘두르며 기염을 토했다. 자네같이 조그만 몸으로 무얼 하겠어. 힘쓰는 일은 모두 나한테 맡기라고. 무리가 긴장을 푸는 듯하자 길선이 분위기를 잡아왔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이야. 지금 당장 돌아가서 가병들을 점검하고 입단속 단단히 시키도록 하게.
여월은 안에서 자를 털구려는 소리가 들자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공자들이 모두 돌아가자 여월은 이 엄청난 음모를 전하기 위해 이찬 개원의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여월에게서 길선이 모반을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기원은 이 사실을 즉시 아달라 왕에게 고했다. 아달라 왕은 크게 놀라서 물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석씨와 육부의 가병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왕궁의 군사들로서도 대적할 수가 없지 않은가? 기원은 아달라 왕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계책을 일러주었다. 먼저 우리가 그들의 역모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길선은 왕족인 석씨 가문의 사람이니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먼저 야음을 틈타 왕실의 무사들을 은밀히 육부의 집으로 파견하여 모반에 참여한 공자들을 대문 앞으로 불러내 차례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선의 수족을 끊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자기 혼자서 무슨 거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연후에 모반을 꾀한 죄를 물어 길선을 처단하면 됩니다. 모든 일은 경이 알아서 하시오. 그날 밤 기원은 날랜 무사들을 급히 보내 모반에 참여한 각 부의 공자와 그 신복들을 문 밖으로 불러내 죽이니 그 수가 수십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거사를 일으켜보지도 못하고 외로운 황천객이 되어버렸다. 그때 길선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떨리며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길선이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을 때 가신 장범이 들어와 아뢰었다. 아무래도 바깥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상한 자들이 집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사옵니다. 길선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즉시 집안 사람들을 모았다. 아무래도 이번 거사가 탄로난 것 같다. 아마 곧 아달라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음을 면케 어려우니 서둘러 이 틈을 타 달아나자. 장범이 비장하게 말했다. 제가 대문으로 나가서 저들의 시선을 끌 테니 그때를 틈타 뒷문으로 달아나십시오. 장범은 죽음을 각오한 듯 했다. 길선은 장범의 손을 굳게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운 마음을 대신했다. 길선의 관복을 입은 장범은 몇 사람의 하인을 데리고 문 밖으로 말을 달려 나갔다. 감시하던 군사 하나가 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질렀다. 그러자 주위를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이 모두 장범이랑을 쫓아왔다. 장범은 통적으로 말을 달렸다. 길선은 이 틈을 타서 가족들을 이끌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서쪽을 향해 달렸다. 한편 장범은 한참을 달아났다. 이미 아침이 후한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함께 빠져나온 부하들은 추격군을 결란시키기 위해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장범은 이쯤이면 길선이 이미 멀리 달아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칼을 뽑아들었다. 자, 내가 길선이다. 모두들 덤벼라. 장범은 칼을 휘두르며 추격해온 군사들을 비어놨다. 그러나 혼자서 그 많은 추격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범은 온몸에 창을 맞고 쓰러졌다. 군사들은 장범의 시체를 수레 싣고 궁으로 돌아왔다. 기원이 확인해 보니 시체가 못 알아볼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긴 했지만 확실히 길선은 아니었다. 기원은 아쉬워하며 군사들에게 지시했다. 길선은 필시 백제로 달아났을 것이다. 서둘러 쫓아가서 국경을 넘기 전에 잡아야 한다.
군사들은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달려 나갔지만 길선 일행은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다. 허탕을 친 신라 군사들은 도성으로 돌아와 길선이 백제로 넘어간 사실을 알렸다. 아달라 왕은 걱정이 돼서 계원에게 물었다. 길선이 백제로 갔으니 나중에 후환이 있을 것이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이찬 계원 역시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백제는 우리가 공물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괘씸히 여기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먼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쳐 백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후 길선을 보내줄 것을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아달라 왕은 즉시 백제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길선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게르 왕은 싸늘한 표정으로 사신에게 대답했다. 품에 나라든 새조차도 감싸 하나 돌보는 것이 인정이거늘 하물며 도움을 청해온 사람을 어찌 내시겠는가? 길선을 돌려보내라는 청은 들어줄 수가 없다. 사신은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사정이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자 아달라 왕은 마음이 불안해졌다. 계원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였다. 폐하, 백제가 길선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먼저 선수를 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달라 왕은 계원의 의견에 따라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백제 땅으로 쳐들어갔다. 하지만 백제군은 신라군을 맞아 성을 굳게 지킬 뿐 나와서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군량미가 바닥난 신라군은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2년 후, 백제군은 신라의 서쪽 국경에 위치한 두 성을 함락시키고 천여 명의 백성을 잡아갔다. 이를 듣고 분노한 아달라 왕은 일길찬 흥선에게 군사 2만을 주어 백제를 치게 했다. 흥선은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떠나 백제의 와산성에 이르렀다. 와산성주 담찬은 성문을 굳게 닫고 신라군을 막는 한편 한성으로 전령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백제의 계루와 급히 남두에게 군사 2만을 주어 신라군을 섬멸하게 했다. 일길찬 흥선은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교대로 성을 공략했지만 가파른 산위에 위치한 와산선 수많은 격전을 치른 것답게 견고하여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때 남두가 이끄는 백제군이 와산성으로 접근해왔다. 남두는 신라군의 군사가 만만치 않음을 보고 전면 승부보다 측면 공격을 택했다. 남두는 먼저 부장 세호에게 5천의 군사를 주어 신라군의 후위로 돌아가서 그들의 보급로를 끊게 했다. 그리고 부장 탕만에게도 5천을 주어 신라군의 측면을 공격하게 했다. 남두 자신도 직접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군의 진영으로 접근해갔다. 와산성을 포위했던 신라군은 백제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포위를 풀고 진영을 정비했다. 멀리서 백제군이 진군해 오고 있는 것을 본 흥선이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우리가 백제의 구원군과 싸우게 되면
성에서 이를 보고 협공에 나올 수 있으니 사찬복항은 일대를 이끌고 성을 경계하도록 하라. 백제군은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으므로 아마도 매우 지쳐있을 것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일거에 공격하여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흥선은 군사들을 이끌고 노도와 같이 백제군을 덮쳐왔다. 이때 백제의 장수 남두가 달려드는 신라군들을 무섭게 대하며 지쳐나왔다. 이에 신라 군사들은 크게 겁을 먹었다. 신라의 군사들이 주춤거린 것을 본 백제군은 용기백배하여 맞서 싸웠다. 신라군도 분발하여 싸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백제군에게 밀렸다. 그때 신라군의 측면에서 백제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크게 들려오자 신라 군사들은 동요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백제 장수 탕만이 군사를 이끌고 옆에서 치고 들어와 신라군의 대열을 반으로 갈라놓았던 것이다.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한 신라 군사들은 우왕좌왕하다 백제 군사들의 칼에 쓰러져갔다. 복항은 이를 보고 마음이 급해 자리를 지키란 명령을 넘기고 군사를 몰아 위기에 빠진 신라군을 도우러 달려갔다. 성 위에 있던 성주 담찬은 복항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성문을 열고 복항 군대의 후위를 공격했다. 복항은 할 수 없이 군사를 돌려 와산성의 군사들을 맞아 싸웠다. 한참 혼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복항이 백제의 진영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장수가 죽자 사기가 꺾인 신라 군사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담찬은 신라의 복경을 염려하여 더 이상 쫓지 않고 성으로 돌아왔다. 한편 백제군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했던 흥선이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시작하자 남두는 은근슬쩍 등을 돌리고 후퇴했다. 하지만 흥선은 군사들의 피해가 극심했던지라 더 이상 쫓지 못했다. 흥선이 군기를 바로하고 군사를 수습해보니 삼천의 군사가 보이질 않았다. 흥선은 백제군의 군세로 보아 장기전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했다. 벌써 10여일을 이곳에 머무는 통에 군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그때 전령이 막사로 들어왔다. 장군! 백제군이 우리 보급로를 공격하여 도성에서 오던 군량을 약탈해갔습니다! 흥선으로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 정말 군량을 빼앗겼다면 며칠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냐? 사찬 홍우 장군이 군량 싣고 와산성으로 오던 도중 배면곡이란 곳에서 백제군의 기습을 받았답니다. 백제군의 숫자가 너무도 많아 홍우 장군과 군사가 모조리 전멸당했다고 하옵니다. 흥선은 심히 낙담했다. 다시 군량미가 오기를 기다리다간 그동안 모두 굶주려 쓰러져 버릴 것이었다. 전후 좌우를 고려해봐도 후퇴하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백제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으므로 후퇴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그야말로 진퇴의 양난이었다. 흥선은 한밤중에 장수들을 불렀다. 아무래도 이 밤을 도와 퇴각해야 되겠소. 백제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빠져나가야 할 것이오. 흥선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진영에 무수히 깃발을 꽂아놓고 허수아비 위에 군복을 입혀 군사들인 것처럼 위장한 후 모닥불을 여기저기 피워놓았다. 신라 군사들은 소리내지 않기 위해서 입에 매를 물고 말방울을 떼어놓은 채 진영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이동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남두가 신라의 진영을 둘러보니 신라 군사들은 보이지 않고 허수아비들과 타다 남은 횃대만 눈에 들어왔다. 이때가 서력 165년이었다. 길선의 문제로 충돌한 이후 신라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됐다. 이것은 백제의 힘에 눌려있던 신라가 서서히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었다. 한편 서력 179년에 고구려에서는 신대왕의 뒤를 이어 둘째 아들 남무가 왕으로 등극하니 이 사람이 바로 제9대 왕인 고국천왕이다. 고국천왕은 연나부 우소의 딸 우씨를 왕으로 삼고
왕후의 친척들을 중에했다. 이때 우수의 정제인 어비류는 중예대부에 임명되고 좌가련은 평자가 되어 정권을 잡았다. 이들이 왕후의 힘을 배경으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자 대신들조차 두려워했다. 좌가련을 비롯한 외척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의 집과 땅을 갈취하여 장원을 넓히고 백성들을 함부로 잡아들여 하호로 삼았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모두 그들을 원망했다.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궁금했던 고국 천안, 막내 동생인 계수라여금 은밀히 이를 살피고 오게 했다. 왕제 계수는 미복을 차려입고 궁성을 빠져나가 연납으로 향했다. 계수는 사방이 어둑해질 무렵에 연납에 당도했다. 계수는 길가에 인접한 마을로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집의 대문을 무작정 두드렸다. 지나가는 길손이었네. 날이 어두워져서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계수는 한참 문을 두드리다가 포기하고 다른 집을 찾았다. 그러나 몇 집을 둘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계수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의 풍습은 손님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극진하게 대접하여 보내는 것이 예의였기 때문이다. 계수는 몇 번을 허탕한 끝에 한 허름한 집을 발견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 앞에 서서 주인을 불렀다. 그때 인기척이 들리면서 수척한 얼굴에 깡마른 사내가 밖으로 나왔다. 계수는 주인 사내에게 사정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날이 굳어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소이다. 비라도 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소이다. 사내는 잠시 주저하더니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계수는 사내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섰다. 이 마을은 어찌 인심이 이리 야박하단 말이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오. 그러자 사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예전에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땅을 일구며 살았지요. 그때만 해도 정이 넘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자 좌거래의 아들놈이 사냥을 나왔다가 마침 우리 마을을 지나게 됐지 뭡니까? 그자는 이 땅이 비옥하고 풍광이 수려한 것을 보고 욕심이 났는지 다음 날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주민들을 협박하여 땅을 모두 빼앗아버렸습니다. 사내는 번물이 터진 듯 하소연을 계속 늘어놓았다. 마을 어른들 몇몇이 항의를 해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항의하던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서 좌갈의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을 맞고 저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졸지에 좌거래의 아들 백첨의 하호가 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이다. 백첨은 이곳에 호화스러운 결정을 지어 머물고 있는데 밤이 되면 미친 듯이 말을 달려 마을을 누비고 다니곤 한답니다. 그럴 때 밖에 나갔다가 그의 눈에 띈다면 졸지에 사냥감이 되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밤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은 듯이 지내는 수밖에요. 계수는 백첨의 악행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사내의 말을 듣다 보니 백첨은 참으로 인간 말종이었다. 그는 욕심 많고 포악할 뿐만 아니라 호색하여 마을의 처녀들 뿐만 아니라 서방이 있는 아낙들조차도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다 범했다. 심지어는 백주 대낮에 여러 사람들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녀자들을 납치해갔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함부로 나다니지 못했다. 사내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제 딸도 지난날 나무를 캐러 산에 갔다가 백첨이란 자에게 수모를 당하고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백첨을 찾아가서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첨이 곧 법이라 아무도 그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는 사내의 말 속에서 억눌려 있는 깊은 원한을 느낄 수 있었다. 계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계수는 연나부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다. 모두가 좌가려나 어비류의 하호 신세로 서러움과 분노를 참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예수는 사태가 심각함을 깨달았다.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언젠가는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난이 일어날 것이었다. 예수는 급히 궁으로 돌아가 고국 전왕에게 연나부 백성들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었다. 이 나라에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만일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짐이 어찌 이 나라의 대왕이라 할 수 있겠느냐? 고국 전왕은 계수에게 명령해서 좌가려와 어비류 일당을 잡아들이고 재산을 모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때 왕 우신은 궁 여기저기에 신복을 심어놓고 있었다. 왕을 모시고 있는 시녀 역시 왕 우시의 사람이었다. 시녀는 왕이 침전에서 계수와 나누었던 밀담을 몰래 엿들었다. 왕의 입에서 좌가려 일당을 잡아들이란 말이 나오자 놀란 시녀는 이 사실을 급히 우시에게 알렸다. 우시는 시녀의 말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 어비류와 좌가려에게 연통을 했다. 고국 천왕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좌가려 일당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살 길을 모색했다. 어비류가 초조하게 말했다. 한시라도 빨리 도성을 벗어나 요동으로 달아나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그러자 좌가려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아니 뭐가 무서워 피한단 말이오. 어차피 잘된 일인지도 모르고. 이번 기회에 연나부의 군사를 동원해 왕을 몰아냅시다. 어비류의 동생인 선파도 좌가려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이대로 달아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되옵니다. 왕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병들을 이끌고 궁궐을 기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왕군을 제압할 수가 있사옵니다. 의견이 모아지자 좌가려 일당은 서둘러 도성을 빠져나와 연납으로 달아났다. 왕명을 받은 계수가 군사를 이끌고 좌가려의 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좌가려 일당은 자리를 피한 뒤였다. 계수는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저들이 눈치를 채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고국 천왕은 계수에게 침착하게 일렀다. 좌가려의 성격으로 봐서 그냥 달아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들은 분명 연나부의 군사를 규합해 궁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너는 즉시 도성의 군사들을 규합하여 도성의 수비를 강화하고 나머지 사부에 알려 군사를 징발하도록 하여라. 고국 천왕은 좌가려가 쳐들어올 것에 대비했다. 연납으로 돌아온 좌가려가 우시 일족을 비롯해 가병들을 모으니 그 수요가 무려 5천에 이르렀다. 모든 준비를 마친 좌가려는 아들 백첨을 선봉으로 삼아 도성으로 쳐들어갔다. 고국 천왕 사부의 군사와 도성의 군사를 총동원해서 요소요소에 매복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동문을 지키고 있다가 반란군을 이끌고 진격해온 백첨을 본 계수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백첨아! 네가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살기를 바랐단 말이냐! 계수는 강궁을 내려 화살을 매긴 후 백첨을 향해 쏘았다. 번개처럼 날아간 화살은 백첨이 미쳐 몸을 피하기도 전에 목을 관통했다. 백첨은 비명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절멸했다. 이것은 백성들의 원한이 담긴 화살이다! 계수는 피골이 상접한 채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만 번뜩이던 산을 생각했다. 백첨이 죽자 반란군은 사기가 한풀 꺾여 뒤로 물러섰다. 그때 반란군 뒤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매복해 있던 계류부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 전열을 상실한 반란군은 제대로 대적도 하지 못한 채 쓰러져갔다. 멀리서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본 좌가려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좌가려는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군사를 몰아 정신없이 성벽으로 달려갔다. 그때 좌우에서 나타난 선호부와 관나부의 군사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 뼈가 꺾이는 살전이 펼쳐졌다. 병사들이 흘린 피가 뇌를 이루고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좌가려는 원님을 다해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런데도 좌가려가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조의 선파가 앞을 가로막았다. 전세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좌가려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딜 봐도 토벌군밖에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좌거리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좌거리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달아나려 하는데 갑자기 한때의 군사가 앞길을 가로막고 섰다. 좌거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선호부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선호부 장수 서문도가 나서며 좌거리를 꾸짖었다. 내 감히 천리를 거스르고 살아남길 바랐더란 말이냐? 서문도는 큰 칼을 휘두르며 좌거리를 공격해버렸다. 좌거리는 이를 당적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쳐 달아났다. 그때 군사들의 틈을 뚫고 달려나온 한 병사가 좌거리를 향해 창을 던졌다. 창은 좌거리의 가슴을 뚫고 등 밖으로 나왔다. 좌거리가 죽자 남은 연납의 군사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행복했다. 반란을 평정한 고국천은 각부의 부장들을 비롯해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조상대에 공이 있다거나 왕의 근친이란 이유로 무도한 자들에게 관직을 제수하여 그 해독이 백성들에게 미치게 한 것은 모두 짐이 박지 못한 소지이다. 이제부터 덕이 있는 인물을 구해 나라의 정사를 맡길 것이니 각부에서는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라. 관나부 패자 자홍이 아류였다. 저희 관나부에 안류라는 현인이 있사온데 지혜와 덕망이 높아서 나라의 정사를 맡길만 하옵니다. 대신들도 안류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지라 모두 입을 모아 천거했다. 왕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계수를 보내어 안류를 모셔오게 했다. 계수는 예물을 수레에 싣고 안류가 살고 있는 초옥으로 찾아갔다. 계수가 안류를 직접 만나보니 드러내지 않아도 기품이 절로 흐르고 주위를 압도하는 위엄이 느껴졌다. 계수가 공손히 읍을 하고 예물을 바쳤다. 안류가 물었다. 행색을 보아하니 지체 높으신 분 같은데 이런 누추한 곳에 어인 행차이십니까? 저는 폐하의 하명을 받고 선생을 모시러 왔소이다. 아니 폐하께서 어찌 소인처럼 하찮은 사람을 찾으십니까? 계수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선생의 위명은 이미 온 나라에 퍼져 있는데 어찌 그리 겸양하십니까? 안류는 호의를 정중하게 사양했다. 소인은 한갓 촌부에 불과하이다. 농산일을 팽개치고 갈 수는 없는 처지이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수는 세속에 연연하지 않는 안류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사람이라면 흔들리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인재란 생각이 들었다. 저는 폐하의 지엄한 분부를 받잡아 이곳에 왔습니다. 만일 선생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엄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한참을 고민하던 안류는 마지못해 허락을 했다. 나로 인해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요. 내 직접 폐하를 찾아 뵙고 사양의 뜻을 밝히겠소이다. 계수는 안류가 따라 나서자 크게 기뻐하며 앞장을 섰다. 안류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국천은 당하까지 내려가서 그를 맞이했다. 선생께서 짐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와주시니 더없는 영광입니다. 안류는 공손히 절을 하고 아뢰었다. 미흡한 촌부를 이처럼 환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어찌해야 하겠소? 안류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먼저 법을 바로 세워야 하옵니다. 법을 바로 세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적용한다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면 상하가 맡겨진 본분을 다할 것이옵니다. 법을 세운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법을 세운 후에는 인정을 베풀어야 하옵니다.
법만을 일률적으로 내세우다 보면 인심이 각박해지기 쉽사옵니다. 백성들은 법을 두려워하여 따르기는 하나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만을 덕으로 어루만져 주셔야 하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면 되겠소? 절대 그렇지는 않사옵니다. 백성들은 자고로 일은 덜하고 소득은 많이 얻으려고 하니 그들의 말만 쫓으면 나라가 발전을 못하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군신들이 먼저 불철주야 부국 강병 건설의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쫓아오게 하여야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국천원 안류의 높은 식견에 감탄했다. 네, 이제야 비로소 현인을 만난 것 같소. 앞으로 짐을 도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힘써 주시오. 안류는 당치 않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소인은 미혹하고 용렬하여 그런 큰일을 맡을 만한 그릇이 못됩니다. 하지만 폐하의 극진한 예우를 받고 어찌 그냥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인재 한 명을 천거하겠습니다. 고국 천왕이 궁금하여 물었다. 아니, 선생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에 비하면 저는 한갓 범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 사는 누구요? 서암녹곡 좌물천에 사는 을파소라는 사람이옵니다. 이 사람은 유리 명왕조의 대신 을소의 손자로서 지혜와 사례가 깊을 뿐 아니라 성격이 강직하고 과단성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시골에 묻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으나 때를 만나게 되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인재입니다. 폐하께서 부국 강병의 대업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이 사람을 불러다 중용하십시오. 고국 천왕은 기뻐하면서 다시 계수에게 예물을 내려 을파소를 모셔오게 했다. 이미 알류의 인품에 감복했던 계수는 그가 추천한 인물이란 사실만으로도 몹시 흥분이 되어 한달음에 좌물천으로 달려갔다. 계수가 좌물천에 도착해보니 산세가 수려하고 토지가 기름진 풍요로운 고장이었다. 계수가 길을 지나다 보니 길 옆밭에서 농부 서너 명이 잡풀을 솎아내고 있었다. 계수는 그 중에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농부에게 물었다. 여기 을파소라는 분의 집이 어딘 줄 아는가? 농부는 계수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여러 번을 물어도 들은 척도 안 하자 계수는 몹시 화가 났다. 이런 무엄한 놈을 보았나? 내 어찌 사람이 물어도 대답을 않는단 말이냐? 이에 계수는 수레를 끌던 종자를 시켜 농부를 끌고 오게 했다. 종자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농부를 데리고 왔다. 가까이서 보니 농부의 행색은 참으로 볼품이 없었다. 햇볕에 그을린 시커먼 얼굴엔 굵은 주름이 가득했다. 계수 앞에 끌려온 농부는 너무나 차분하게 계수를 쳐다봤다. 계수는 농부가 발사는 알 수 없는 위험에 눌려 더 이상 닥달을 하지 못하고 놓아주게 했다. 농부를 두고 돌아서며 계수는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계수가 마을로 들어서니 초동이 소를 끌고 나왔다. 계수가 초동을 불러 세웠다. 을파소 선생의 댁을 아느냐? 그러자 초동은 미소를 지으며 공손히 말했다. 저의 조부님이십니다.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계수가 초동을 보니 7살 남짓됐는데 나이답지 않게 기품이 느껴졌다. 내 선생을 찾아뵈러 멀리 도성에서 왔느니라. 선생께서는 집에 계시냐? 할아버지께서는 들에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제가 나가 모시고 올 테니 먼저 집에 들어가 계십시오. 이 모퉁이를 돌면 큰 감나무가 있는 집이 보일 것입니다. 계수는 초동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발길을 옮겨 을파소의 집으로 향했다. 모퉁이를 도니 초동의 말대로 감나무 초가집이 보였다. 초가집은 소박하지만 정결하고 단아한 멋이 느껴졌다. 계수가 문을 두드리자
집에서 한 안악이 나왔다. 아버님께서는 일하러 나가셨으니 들어와 기다리십시오. 안악은 계수를 초당으로 인도했다. 안악은 계수를 남겨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둠이 내릴 때까지 을파손은 나타나지 않았다. 계수는 초조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그때 인기척이 들리더니 한 사내가 들어왔다. 사내의 얼굴을 본 계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아까 낮에 신랑이를 벌렸던 농부였다. 계수는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들었다. 아무리 존경하는 안류가 전거했다지만 그의 행색은 너무도 볼품이 없었다. 하지만 왕명은 지엄한 법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농부를 데리고 가야 했다. 계수는 만일 낮에 벌어진 일로 기분이 상해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다. 을파손은 미소를 짓더니 먼저 입을 열었다. 손님을 모셔놓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몸짓과는 달리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목소리였다. 계수는 황망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이 사람이 불민하여 선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보였으니 이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을파손은 계수의 난감해하는 얼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어찌나 웅원한지 초당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오히려 제가 손님에게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계수는 을파소와 담소를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치졸했는지를 깨달았다. 제가 겉모습만 보고 선생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저의 경솔함을 꾸짖어 주십시오. 을파소는 계수가 젊은 혈기가 넘쳐 경솔한 면이 있지만 심성이 단정하고 충직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공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니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을파소는 계수의 댐댐이가 마음에 들었다. 계수가 을파소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폐하께서 선생을 꼭 모시고자 하시니 부디 저와 함께 도성으로 가시지요. 을파소는 오랜만에 도성 구경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을파소는 며느리와 손자를 불러 일렀다. 네, 잠시 도성에 다녀올 것이니 농사와 집안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식구들에게 당부를 마친 을파소는 짐을 꾸려 계수가 끌고 온 수레에 몸을 실었다. 을파소가 궁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그를 대전으로 들게 했다. 을파소가 들어와 예를 피했으나 왕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그대가 을파소인가? 왕의 거만한 태도에 놀란 것은 오히려 계수였다. 계수는 조심스럽게 을파소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을파소는 푸대접에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잠시 후 왕은 을파소에게 눈길을 주면서 시큰둥하게 물었다. 그래, 그대는 짐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오? 을파소는 가만히 입을 열어 당당히 말했다. 무릇 어진 임금은 현명한 신하를 구함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현명한 신하는 어진 군주 앞에 무릎을 굽히는 것을 광영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폐하께서는 신하를 맞음에 있어 예를 갖추지 않으시니 어찌 어진 군주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신은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을파소의 말은 티끌만큼의 군더더기도 없이 명쾌했다. 더구나 임금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계는 능히 일국을 호령할 만했다. 고국 천황한 이 인물이야말로 나라의 환부를 과단성 있게 도려낼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국 천황은 급히 일어나 웃으며 을파소 앞으로 내려갔다. 선생은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잠시 선생을 시험한 것이니 노여워 마시구려. 고국 천황은 을파소를 끌어 상석에 앉힌 다음 국가의 경영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 안류 선생이 말씀하시길 선생을 얻으면 곧 천하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였소. 을파소는 겸양하며 말했다.
과분한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어찌 이 어리석은 위인을 현인이신 안류 선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짐이 외람 때의 선왕의 업을 계승하여 백성들을 돌보게 되었으나 덕이 부족하고 재능이 모자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어. 선생은 사직과 백성들을 생각해서 제발 나라를 위해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시오. 을파선은 왕 앞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털어놓았다. 당금의 문제는 공신의 후손들과 외척들이 권세를 잡고 백성들을 핍박하여 그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을 바로 세워 이들의 행실을 엄중히 바로잡고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어야 하옵니다. 을파서의 의견은 사리가 분명하고 왕의 뜻과 합당했다. 짐이 선생을 중의 대부에 임명하고 차귀를 더해 우태로 삼을 것이니 썩은 세력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시구려. 이에 을파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노둔한 신으로서는 그처럼 큰일을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폐하께서는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뽑아 그에게 합당한 관직을 주어 대업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는 을파소가 우태의 지기로 기존의 오부의 세력들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싸우는 것은 무리였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권위와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했다. 짐의 생각이 짧았구리요. 을파소의 생각을 헤아린 고국 천황은 즉시 모든 신하를 모이게 한 후 선포했다.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국정의 모든 전권을 그에게 맡기겠노라. 대신과 외척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격이었다. 선후부 패자 소이운이 아뢰었다. 어찌 근본도 알 수 없는 자에게 국정을 맡기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고하여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고국 천황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상에게 복종치 않는 자가 있으면 내 용서치 않으리라. 이렇게 못을 박으니 아무도 불평을 늘어놓지 못했다. 을파소는 편전을 나오면서 계수에게 말했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서 살고 때를 만나면 나아가서 벼슬하는 것이 선비의 살아가는 방식이오. 지금 폐하께서 명철하시고 후이로서 나를 대하시니 내 어찌 초야에 묻혀 은거만을 고집할 수 있겠소. 국상의 자리에 오른 을파소는 온 힘을 다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는 모든 정사를 처리하며 있어 권신들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명정대했다. 을파소는 우선 기강을 엄격히 세워 판에 힘을 내세워 가렴주구를 일삼는 관리들과 세도를 믿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한 신하들을 법으로 엄히 다스렸다. 또 상과 벌을 분명히 하여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백성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아무리 공신의 자손이나 왕의 근친일지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치 않고 벌했다. 게다가 그동안 과중하게 부과됐던 세금과 부역을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 그리고 을파소는 그동안 말썽 많았던 오부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오부란 계루부, 연나부, 손어부, 환나부, 관나부 등 다섯 개의 부를 말았다. 원래 주몽이 고구려를 절번 땅에 창업하기 전부터 귀류수 유역에는 다섯 개의 부가 있어 왔고 그 으뜸은 손어부였다. 그런데 정권이 귀류국의 송양왕이 속한 손어부에서 계류부의 주몽으로 넘어간 이후 고구려의 왕위는 계류부에서 독점을 했다. 계류부를 제외한 사부는 혈연적인 시족 집단이 아니라 지역적 단위의 정치 세력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왕권이 약해지거나 빈틈이 보이면 바로하여 왕좌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명림답부가 신대왕을 옹립하면서 연나부의 세력이 크게 강성해졌다.
연나부는 이후 왕후를 거듭 배출한 왕후족으로 거듭나 그 세력이 왕실에 버금갈 지경이었다. 특히 고국 천황 12년에 일어난 연나부 좌가리의 반란은 왕실을 위협할 정도였다. 고국 천황이 을파설을 등용하며 기대한 것은 기존의 오부 세력을 통제해달라는 것이었다. 을파설은 먼저 오부의 명칭부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그리고 내부로 바꾸어버렸다. 또 각부의 부장들이 부의 관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점차 그 숫자를 제한하고 철저히 중앙에서 통제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각부의 유능한 인재는 수시로 중앙정부에서 발탁하고 부의 관리를 중앙에서 내려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세기 말 서천왕 때에 이르러 기존의 오부는 해체되고 동서남북 방위명의 부로 정리되어 수도의 행정단위가 되고 말았다. 오부의 개편으로 왕권과 국가의 통치력은 더욱 강화됐다. 숨통이 트인 백성들은 모두 을파서의 덕망을 칭송하고 임금의 은혜에 감옥했다. 이처럼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백성들의 입에서 태평가가 흘러나오자 고국 천황은 매우 흡족했다. 고국 천황은 안류를 불러 치하했다. 만일 선생이 천거하지 않았다면 짐은 을파소를 얻지 못했을 테고 나라 또한 이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을 것이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이룬 치적들은 모두 선생 덕분이오. 왕은 안류에게도 상을 내리고 대사자에 임명했다. 을파소가 국상에 올라 정사를 돌보자 고구려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서력 194년 고국 천황 16년 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지량의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길이었다. 한 사내가 길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시위를 시켜 데려오도록 했다. 겨우 흐느낌을 달랜 사내가 부복하자 왕이 물었다. 어찌 울고 있느냐? 사내는 임금 앞에 나오게 되자 당황하여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사내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소인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집이 가난하여 분파리로 간신히 어미를 봉양하며 살아왔는데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 분파리 할 자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한 대 양식도 남은 것이 없으니 앞으로 우리의 생계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도 막막하여 이렇게 울고 있사옵니다. 사내의 딱한 사정을 들은 왕은 가슴이 매우 아팠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자식을 굶주리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짐의 잘못이다. 왕은 그 자리에서 옷과 음식을 나누어주고 사내를 위로했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을파소를 불러 자신이 노상에서 겪은 일을 말해주었다. 을파소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왕에게 말했다. 소신도 여전히 나라 안에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특히 금년과 같은 흉년에는 많은 백성들이 봄이 지나면 식량이 부족하여 끼니를 거르기 일쑤이옵니다. 이제부터라도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은 관에서 살피고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봄에 나라의 창고에 비축된 곡식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 수확을 하면 다시 갚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고국 천황은 을파소의 제안에 따라 각 고을의 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 고아나 과부, 홀로 사는 노인들, 그리고 병들거나 궁핍하여 생계를 잇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하게 하여
나라의 창고에서 곡식을 내어 구유를 했다. 그리고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관곡을 내어 호구의 수에 따라 차등을 매겨 빌려주고 10월에 이르러 수확이 끝나면 관에 환납케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고구려에서는 더 이상 굶어 죽는 백성들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진대법으로 이를 통해 백성들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생업에 더욱 힘을 쏟게 됐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강병뿐만 아니라 부국도 이룩하게 됐다. 고구려가 민관이 서로 합심한 덕분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갈 무렵 궁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고국 천황이 즉위한 지 19년 만에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왕은 돌아가기 며칠 전 을파손을 조용히 불렀다. 지임이 비록 인물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포부만은 컸소. 다행스럽게도 훌륭한 국상을 만나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편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기쁘. 지임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된 듯한데 나라를 생각하면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군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말이오. 내 후사가 없으니 국상이 보아 아우들 중에 현명한 자를 가려 왕위에 앉히도록 하시오. 지임이 죽고 나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일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까 걱정이군요. 을파손은 무거운 마음으로 왕의 침소를 물러나왔다. 며칠 후 고국 천황이 세상을 뜨자 왕 우신은 왕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게 했다. 그 이유는 왕이 죽은 것을 알면 경고망동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왕의 죽음을 숨긴 진짜 이유는 을파소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왕의 후사가 없기 때문에 분명 그의 아우들 중 하나를 위에 올려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자를 보위에 올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태후로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신은 좌가려의 난으로 인해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지냈다. 그녀는 그동안 죽은 듯이 엎드려 을파소가 나라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날개를 펴고 도약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실로 우시에게는 황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왕 우시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감돌았다. 정기항, 탁원재, 박상일, 유만준, 권혁수, 이윤선, 김태웅, 김익태, 권영훈, 황윤걸, 박태호, 문선희, 이은주, 곽윤상, 장주영, 이장원, 박영화, 이재웅, 김명수, 이상훈, 최하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16부 을파소의 출사편이었습니다.